네, 저는 지금 로보 유니버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을 통해서 로봇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로봇 전문 기업 누리로봇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누리로봇은 로봇 부품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로봇 플랫폼을 제공하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선보이고 계신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그리고 감속기 그리고 모터 제어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모듈화된 제품입니다. 이제 기성 제품으로는 교육용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우리나라에 많이 개발이 되고 판매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산업용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제품을 다 자체 기술로 개발하셨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산업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기어, 그리고 모터 제어기 모두 지금 국산화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나와 있는 시중 제품들에 비해서 단가는 한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국내 제품으로도 모터를 스위스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속기는 일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누리로봇의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모두 국산화의 제품들입니다. 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중소기업에서는 제조용 로봇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사용이 된다면 중소기업 경쟁력도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로봇 5대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로봇 시장이 작습니다. 이게 모두 로봇 판매가가 비싸서 그런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국산화한 제품을 통해서 판매가를 낮춘다면 우리나라가 로봇 시장이 커지고 전 세계 로봇 3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뛰어난 기술과 제품으로 정말 국산화에 더욱더 성공하셔서 네. 이 상용화에 앞장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